시간 하나 되는 기쁨 TV의 교통방송. 네, 편안한 휴일 아침에 음악으로 초대합니다. 일요 음악여행 2부 시작할까요? 자, 2부에서는 영화음악과 함께하는 시네마 산책 마련됩니다. 오늘은 그 더스틴 호프만과 탐 크루즈가 호흡을 맞춘 너무나 유명한 영화죠. 제61회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인 레이맨을 잠시 후에 만나보시겠고요. 또 이어서 팝 칼럼니스트 김재영 씨와 함께하는 추억의 드라이빙 팝스가 마련이 됩니다. 좋은 음악, 재미있는 사연 준비했으니까요. 계속해서 운전하시면서 또 집에서 청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 첫 곡은 오랜만에 준비했습니다. 아랑드론과 달리다가 부르는 사랑의 속삭임, 스테트왕 스톤스프기 올라간 프랑프와 빠롤레 빠롤레입니다. 네, TVN 교통방송 일요 음악여행 듣고 계십니다. 지금 아랑드롱은 프랑스의 그 세금에 큰 불만을 갖고요. 스위스에서 투자 이민 정식, 점수제 이민 정식으로 지금 스위스에 살고 있죠. 아랑드롱과 달리다의 아름다운 사랑의 속삭임 빨로레 빨로레였습니다. 오랜만에 로보 노래 한번 듣겠습니다. 내가 필요하게끔 사랑하겠어요. 그대여, 내가 당신을 원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노래입니다. 로보의 노래 I'd love you to want me. 일요 음악 여행 시네마 산책. 네, 오늘 시네마 산책에서 만나보실 작품은요, 더스틴 호프만과 탐 크루즈 주연의 영화, 그리고 베리 레빈슨 감독의 레이맨입니다. 베를린 영화제 그랑프리 수상을 시작으로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그리고 골든 그로브 작품상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작은 영화상을 휩쓸었고요. 80년대 최고의 걸작이라 불리는 영화 레이맨, 다들 영화관에서 또 비디오나 TV로 한 번쯤을 보셨을 겁니다. 거칠고 이기적인 동생 톰 크루즈와 자폐증 환자이면서 암기력과 암산에 뛰어난 형 더스틴 호프만이 열연해서 더 화제가 됐었죠. 저도 그들의 연기를 보고 눈물샘을 자극했고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아버지와의 불화로 가출해서 자동차 중개상을 하던 찰리, 아버지가 죽고 거액의 유산이 형에게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만 재산 욕심으로 형을 찾으면서 이야기는 전개됩니다. 문제만 일으키는 형에게 화만 내던 찰리는 점차 레이먼의 순수함과 진실성에 끌리고 결국 사랑과 형제애, 그리고 삶의 진정한 가치까지 찾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도 이 영화의 명장면으로 꼽히는 장면은 최고급 호텔 객실에서 찰리가 레이먼에게 사교침을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같은 회색의 정장을 입고 서로를 끼얹다시피 한 자세로 천천히 춤을 추는 그 장면은 굳이 형제애를 덜먹이지 않고서도 함께 스텝을 밟듯 관객들을 영화 속으로 깊이 끌어들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영화 속의 음악 한 곡을 더 들어볼까요? 멜스타가 부르는 노래 아이코 아이코 들으시고요. 15분 교통정보에 이어서 시네마 산책은 계속됩니다. 네, 일요 음악 여행 시네마 산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난 언제나 나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던 마음 착한 형을 기억을 해. 그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레이맨인가 그럴 거야. 네, 이 말은 극 중에서 참 크루즈가 내뱉던 이 대사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영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알 수도 있었습니다만 동생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레이맨의 모습들, 그것은 다름 아닌 형 레이먼의 모습이었던 그런 모습이었었죠.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던 형과 아우의 만남을 통해서 형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는 가족 영화의 수작이죠. 시네마 산책 오늘은 더스틴 호프만과 탐 크루즈 주연의 레이맨을 함께 자셨습니다. 영화뿐만 아니라 장면이 바뀔 때마다 또 동생과 형의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들려오던 그 음악들도 참 인상적이었었는데요. 자, 영화 속에 삽입됐던 이제 음악 한 곡 더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푸른 수평선 너머에 아름다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네. 고단함이여 안녕. 내 인생은 저 수평선 너머에서 다시 시작하네. 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루 크리스티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Beyond the Blue Horizon. 네, 영화 내용에 또 이 노래를 맞춰서 선곡을 한 것 같습니다. 푸른 수평선 너머에 아름다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네. 고단함이 안녕. 내 인생은 저 수평선 너머에서 다시 시작을 하네라는 아주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루 크리스티가 불렀던 Beyond the Blue Horizon이었습니다. 자, 일요음악여행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요음악여행 앞으로 보내주신 사연을 만나볼까요? 범일동에서 하시는 조영진 씨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는 코올리기 시절부터 시골 버스가 흙먼진 앞을 대며 지나가고 가을 운동회를 마치 대통령 취임식보다 더 상황리에 열면서 소풍이나 갈라치면 돼지 잡고 소 잡는 경남 함안 깡촌에서 소중한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시절을 보낸 국민학교 동창들이랍니다. 얼마 전인가요? 인터넷 카페를 계기로 해서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더니 한 친구가 야, 우리 동창이 한번 만들어볼까? 니들 생각은 어때? 하는 겁니다. 내심 모두 원하는 바이지만은 이 바쁜 와중에 누가 총대를 매냐가 중요한 관건이었답니다.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까? 비유가 좀 그렇지만은 그런 계기였답니다. 일단 부산에 살고 있는 친구들부터 모여보자 해서 탈도 많고 의견이 분분한 동창회가 열렸지요. 그런데 그날 학창시절에 말도 못 걸었던 나의 짝사랑이었던 그녀도 그 자리에 그만 나타났던 겁니다. 뛰는 가슴을 진정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술잔을 부어라 마셔라 하고 여자들은 수다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한 명 한 명 지난 이야기에 울고 웃고 밤새 세워도 모자랄 길고 긴 사연에 또 한 번 울고 내일이 있지 않느냐고 다음에 또 보자고 하면서 끝을 냈지만은 서운하기는 다들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모두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자주 만날 수 없을 테지만은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있겠지요. 보고 싶다 친구들아 이제 이런 글을 남겨주셨는데 저도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어린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때 만납니다만 참 만날 때마다 왠지 또 다른 모습 옛날 그대로의 모습 말투부터 행동 그런 시절로 돌아갑니다만은 아무튼 어려웠던 시절 또는 뭐 철없던 어린 시절들 그 시절의 기억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쉽게 가까워지겠습니까?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마 우리 모두가 또 조영진 씨께서 잘 아실 거예요. 다시 만난 인연들 오래도록 잘 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한번 동창생들과 함께 들으셔도 좋을 만한 그런 곡입니다. 원래 그 프로콜 하렘이 불렀던 노래인데 오늘은 애니 레록스가 아주 또 멋있게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A White Shade of Pale입니다. 김재영의 드라이빙 팝스. 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로 한번 가볼까요? 뭐 그때 그 시절에 라디오만 틀면 나오던 팝송이라던가 그때 당시 연필에 침발 나가면서 한글로 받았었던 그런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뭐 지금이야 뭐 컴퓨터에 MP3에 노래까지 노래 가사까지 다 뜨기도 하고요 해석까지 되어서 나오는 그런 시대라지만 그때가 그리워지는 것은 왜일까요? 아마도 뭐 추억의 맛이라든가 추억의 음악들, 추억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향기들 그런 추억이라는 것은 언제나 뭐 굳어있던 사람들의 어깨를 풀어주기도 했고요. 잔뜩 심이 들어가 있던 눈빛도 부드럽게 하고 또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런 묘약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오늘도 추억의 팝송을 전해드리는 드라이빙 팝스 박칼럼 미스트 김재영 씨 자리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그런 경우 있으세요 진짜로? 그, 예. 그 받아 적어가는 같이 뭐 그랬었어요. 저도 기억나는 게 한글로 제가 저 초등학교 3, 4학년 때를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집에 아바 음반 있어요. 예. 아바 음반 있었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그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예. 그 영어 공부 같은 거 일찍 안 시켰잖아요. 그래요. 요즘에 뭐 유치원 때부터 이제 조기 뭐 교육 시킨다고 하는데 그때 그 아바 음악이 왜 이렇게 좋았는지 그때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판 걸어놓고 이제 그 한글로 소리 나는 대로 예. 엉터리 가잖아요. 그래요. 바다 저거 맘마미아 이런 노래들. 예.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그 아바 노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원래 가사보다는 그 어린 시절에 그 받아 적었던 엉터리 가사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네. 그래서 참 아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곡도 성공하셨나요? 자, 이번 주가 말 30일까지 해가지고 예. 그 한 주까지 해서 이제 1위 곡들을 좀 훑어봐야 되는데 예, 1위 곡들. 4월 달에 유난히 그 네. 엘비스의 이름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1957년도 4월 13일부터 9주간 정산했던 올 슈가업 있었고 예. 또 60 2002년도에는 그 4월 25일부터 4주간 정상 스터건유라는 음악이 있었거든요. 예, 예. 또 62년도에 4월 21일부터 2주간 정상이었던 Good Luck
추함이라는 음악도 있고 네. 4월 달에 히트곡이 많습니다. 엘비스가. 오늘은 그 56년도 4월 21일 엘비스의 어떤 이름을 전 세계 팬들에게 각인시켰던 노래 아니겠습니까? 네, 예. Heartbreak Hotel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 남진 씨가 미국에 가서 네.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사진 한번 찍읍시다 하니까는 $10,000을 내놔라. 이게 사실입니까?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저도 글쎄요, 그 뭐 남진 씨한테 물어봐야겠죠. 예. 뭐 얘기가 있었는데 설마 그랬겠습니까? 예, 그런 우스개 가시거리가 또 그리고 기억이 나네요. 이 엘비스가 또 위대했던 이유가요. 그 사실 그 핫브레이크 호텔 이후와 이전으로 이렇게 음악회 나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그 전까지는 어떤 뭐 정적인 라디오 스타들 아니면 이렇게 듣는 음악에서 이제 어떤 율동이 가미된 보는 음악으로 전환돼 있었고 네. 락큰롤의 어떤 부활이라든지 잘 아시는 그 비틀즈의 존 레논 같은 경우에도 그 엘비스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네. 엘비스를 보고 나서 음악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있었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본다면 엘비스 프레슬리는 사실 그 미국의 어떤 제도권 역사적인 어떤 흐름에 의해서 참 도움도 많이 받았던 그런 운이 네. 좋았던 사람일 수도 네,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제 미소로 대표되는 냉전 시대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의 자본주의가 이제 그 소련의 어떤 공산주의보다는 우월하다는 뭔가를 보여줘야 됐거든요. 네, 네. 그 보여주려는 증거가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호황이었는데 호황된 꿈. 네. 아메리칸 드림의 가장 표상일 수 있는 게 엘비스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이제 백인이지만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었고 하지만은 너무나 효자이고 건실한 청년, 잘생기고 또 효심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의 어떤 성공도 어느 정도는 좀 그 어떤 미국 제도권이 우세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 배려도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배려보다는 역시 그 팬들과 교감할 수 있는 예. 그런 목소리만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네. 사후에도 이렇게까지 기억될 만한 인물이 있겠습니까? 네. 역사적인 평론가들도 있지만 이게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대중들이 느끼는 왜 그 락큰롤의 황제라고 아직도 얘기하겠습니까? 다른 노래도 훌륭하지만 지금도 헝카헝카 버닐러브가 지금도 머리에서 내내 도네요. 예. 자, 꼭 들어볼까요? 자, 엘비스의 이름을 널리 알렸던 노래였죠. 하프레이 코텔입니다. 네, 이게 만약 공연 실황이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 입장에서는 하 앞에서도 몇 여자 쓰러지겠구나 예. 그런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참 역시 참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성은 참 살아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1974년도에 그 4월 21일부터 4주간이니까 28일에도 지금 이번 주에 그 1위 곡이었는데 네. 바로 돈의 그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드 올더 트리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예. 이 노래도 참 뭐 실화적인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다고 실화를 바탕으로 했었죠. 예, 실제로 예. 그 빙고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 고향으로 가는 버스 아니죠 그레이하운드라는 버스 있잖아요. 예전에 보면 2층은 아닌데 그 네. 1.5층 정도 되는 얘네 큰 버스 있었잖아요. 장거리 버스 타고 가는데 안절부절하니까 그 장거리 여행에서 많은 그 승객들이 서로 친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한 남자 이 빙고라는 사내는 혼자서 막 안절부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이제 교도소에서 오늘 출소하는 날인데 예. 그 모범수로 이제 일찍 가게 됐는데. 고향에 부인이 있었다. 근데 부인한테 그 편지를 썼는데 너무 오랫동안 날 기다리지 네. 말고 차라리 좀 가라. 하지만 만약에 내가 돌아가는 그날까지 나에 대한 사랑이 변치 않았다면은 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날에 그 고향 마을 어귀에 있는 떡갈나무에다가 노란 리본을 달아달라.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은 만약에 리본이 없으면은 그 마을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겠다고 이제 떠나가겠다고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운전기사나 뭐 승객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근데 그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이 남자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은 관객들이 또 승객들이 환호를 한 겁니다. 예. 노란 리본이 수백 개가 달려 있는. 하하. 정말 신선한 사람 얘기인데 네. 이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 돈이라는 팀 토니 올란도가 또 이 노래를 만들었었고 네. 이 팀이 그 해체 위기가 있었거든요. 예. 바로 그런 것들을 이 노래 히트로 인해서 또 가뿐히 또 그 이겨냈었던 사연도 있었고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는 멀리 고생하다 돌아오는 뭐. 귀한 그 용사라든지 병사라든지 네, 네. 이런 사람들이 고생했다 왔을 때는 항상 노란 리본을 환영의 의미로 예. 달아둔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드 올 더 트리. 네, 일요 음악 여행 김재영의 드라이빙 팝스 듣고 계십니다. 타이어 옐로우 리본 라운드 올 더 트리. 실제 인물들은 지금 잘 살고 있겠죠? 네, 그렇겠죠. 뭐. 예. 예. 자, 이제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아, 마지막 곡은 그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예. 정말 대단한 돌풍이었었거든요. 아, 파케 최고의 그 섹심볼로 등장했던 여성 가운데 하나가 데보라 헬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네. 바로 블론디의 콜미가 또 이번 주에 그 1위를 했었거든요. 네. 아, 78년도에 그 하드 오브 글래스라는 음악이 또 1위를 했었는데 예. 그 이후에 이제 그 79년도, 80년도죠. 그러니까 80년도에 예. 4월 19일에 콜미라는 노래가
1위를 차지하면서 블론디 시대를 열었었죠. 그 잘 아시는 그 리차드 기어 주연의 어떤 아메리칸 지골로. 네. 그 리차드 기어를 세계적인 섹시물로 등장시켰던 영화였잖아요. 그 아메리칸 지골로 사운드트랙이 노래가 수록되면서 80년도 최우수 팝 싱글로 또 선정이 됐던 정말 대단한 그 네. 인기를 모았었어요. 네. 70년대 초반이라고 하셨죠? 80년대 초반입니까? 예, 초입니다. 그러니까 19년도부터 예, 이런 식으로 예, 18년도부터 예. 해서 예.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젊은 청춘 그 디스코장에서 오픈곡으로 예, 그 신을 돋구기 위해서 많이 나왔던 음악. 그 다음에 뭐 세이드리 나이 비버에서 삽입됐던 여러 가지 댄스 예, 음악들도 많이 예, 예. 그 아마 그 당시에는 또 저 입장료 내고 들어가셨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때 예. 당시 아마 2,500원 주면 들어가서 콜라하고 뭐 콜라하고 팝콘 주고 생맥주도 나오고 하여튼 젊은이들 노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으니까 예. 우리 시절에는 그 고구 시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갔고 선배들께 따라 붙어서 즐겼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이제 뭐 디스코 이 블론디라는 팀이 특히나 이제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게 예. 당시 어떤 펑크라든지 뉴웨이브 예. 뭐 디스코 이런 것들을 참 잘 버무리면서 독특한 네. 블론디만의 어떤 팝적인 스타일로 락을 또 추구했던 팀이기 때문에 예, 예. 지금까지 뭐 그 음악적인 어떤 역량 같은 것들을 인정받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데보라 헤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뻤거든요. 예, 특히 그래요. 그 당시에 입술이죠. 네. 입술. 섹션 모습 그 자켓에 나왔었죠. 그 당시 뭐 신체 요즘 뭐 부위별 보험 많잖아요. 그래요? 그때 예. 뭐 입술을 뭐 100만 달러에 보험 들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예. 대단한 그 매력적이었는데 네. 1998년도에 그 15년 만에 컴백을 했었거든요. 아, 한번 해체가 됐었나요? 해체가 됐었다가 예. 그때 이제 데보라 헤리가 솔로 음반 냈지만은 내내 실패했거든요. 이제 98년도에 그 No Exit라는 그 앨범을 통해서 이제 컴백을 했습니다. 마리아라는 노래 있었는데 네. 저는 그때 라이브를 제가 직접 봤거든요. 그 DVD를 통해서 컴백했을 때 예. 예. 놀랐어요. 어떻게 변했던 거야? 완전히 그 망가졌다고 표현하기 맞겠죠. 아줌마니까. 아줌마니까 많이 불어났겠네요. 거의 한 그 제 기억 제가 보기에는 한 두 배 이상은 아하. 기본적으로 부셨기 때문에 예. 저게 데보라 헤리 할 정도의 그런 이미지였는데 세월이 흐르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외모가 그렇게 망가졌지만은 예. 역시 음악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모습 무대에서 열창하는 모습 보니까 예. 사실 그 참 그 음악인으로서는 그런 것들은 죽지 않는구나 이런 예. 것도 느꼈었고 참 그 용기도 대단하죠. 그래야만요. 15년의 어떤 세월들 20년의 예. 세월을 건너뛰는 모습도 그랬었고요. 아무튼 그 콜미란 노래도 콜미지만은 그 이 금발도 멋있었잖아요. 아, 그래. 금발이 했었죠. 원래 예. 이 블론디란 팀 이름 어떻게 줬냐면 이제 멤버들이 서로 의기투합했는데 당시 또 모델이 됐었잖아요. 블론디 저 데보라 헤리가. 네, 네. 근데 트럭 운전사가 지나가다가 데보라 헤리를 보고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블론디 금발 금발 머리 뭐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이제 팀명으로 대보냈던 예. 사연도 있었고요. 예. 어때 지금도 어떻게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겁니까? 나이가 상당히 들었을 텐데. 네, 그때 뭐 반응도 나름대로 있었기 때문에 간간히 예.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거라 믿습니다. 아마 지금 뭐 그때 당시 그 뭐 댄스 음악으로서는 최고였었고 예. 그 LP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이런 기회로 한번 음악도 한번 더 들으시고 네. 저녁에 그 이외 음악 좋은 곡들 많이 있죠? 지금 뭐 집에서 들으신 분은 약간 흔들어 보시고 예. 운전하시는 분들은 기분 전환만 하시고 네, 운전하실 예. 때는 흔드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자, 끝으로 브론디의 Call Me 준비해놨습니다. 오늘 또 김재영의 드라이빙 팝스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마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음악 여행의 끝으로 브론디의 Call Me 추억의 팝으로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제작 조상수 구성 문지연 저는 김종욱이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아침 9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일요일 되십시오.